당장이라도 뱃살을 태워줄 수 있는 비책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시어머님? 짜잔. 어? 이게 뭘까요? 엄마, 겉모습만 봐서는 뭔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오늘의 비책 속에는 두 가지의 식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차전자피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입니다. 오, 차전자피. 저 그거 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질경이?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정답에 근접하셨고요. 차전자피는 정확히 말하자면 차전초라고 불리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말합니다. 도로변 또는 말이나 소가 지나간 자리에서도 잘 자랄 정도로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서 한자로는 차전초, 그리고 우리말로는 질기다는 뜻으로 질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보이듯 끈질긴 생명력으로 오래전부터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모든 설사를 치료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본초강목에서는 소장의 열을 끌어내리고 서습, 즉 여름철 습한 기운으로 인한 설사를 먹게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전자피가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많이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다이어트 할 때 뭐 샐러드, 야채, 채소 뭐 이런 거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네. 맞아.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할 때 꼭 열무김치를 담가요. 그래서 기름진 거 절대 안 먹고 열무김치에 밥만 비벼서 먹거든요. 그 비비지 말고 열무김치만 먹어. 밥은 나한테 양보해. 얘 좀 봐. 열무김치만이야 짜서 어떻게 먹니? 짤까? 그러니까 그럼. 열무김치를 뭐 이렇게 짜게 하지 말고 샐러드 식으로 만드는 거지. 샐러드 좋다.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를 할 때 채소를 많이 먹는 이유는 바로 이 식이섬유 때문이잖아요. 이 식이섬유는 다이어트는 물론 건강에 큰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도 하죠. 보통 식이섬유는 물에 녹는 수용성과 이 녹지 않는 불용성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위장을 통과할 때 음식물을 천천히 통과시키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에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통과하면서 체내에 쌓여있는 장내에 쌓여있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전자피에는 이 두 가지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요, 차전자피의 약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기도 합니다. 식이섬유가 포만감도 주고 장내 노폐물도 잘 내보내준다는 건데요. 장내 노폐물이라면 쉽게 말해서 오래된 변을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차전자피는 오래된 변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마른 차전자피에 물을 붓고 얼마나 물을 흡수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차전자피가 점점 물을 흡수해서 물의 양이 줄어들고 덩어리가 커지는 게 보이시죠? 네, 이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물을 대변으로 끌어들여서 팽창하면서 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변을 부드럽게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40세에서 75세의 배변 활동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16주간 차전자피를 섭취하게 했더니 배변 빈도와 변의 무게가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